나를 띄워올 때 이 녹색 영역이 화면 바깥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사진이 귀엽게 굉장히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스포츠 촬영에서도 DSLR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알파600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연서와 함께 꾸준한 지적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느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제 DSLR과 연사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촬영과 정확성이 가능한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연사 자체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동체 추적을 통한 정확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 앞으로 다가오는 피사체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DSLR 같은 경우는 이 AF 포인트 영역을 벗어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6000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녹색 영역이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미러리스, 제가 말씀드린 미러리스와 DSLR 역시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파 6000입니다. 네,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로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자전거에 그리고 어두운 저조도 상황, 저조도 상황에서 동체 추적이 굉장히 DSLR 취약합니다. 하지만 알파6000은 저조도 상황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AF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파6000